아, 목살과 디스크. 굉장히 배가 고파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닥터큐 강남나들이병원 척추센터 임지현 원장입니다. 네, 오늘 얘기할 주제는요. 컴퓨터나 핸드폰, 이런 스마트폰 많이 쓰시면서 최근에 이 질환을 앓는 분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디스크입니다. 목디스크. 네, 목디스크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하나씩 찾아서 질문 답을 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목이 항상 뻐근하고 심할 때는 두통과 저림이 있습니다. 목디스크인가요? 일주일 전부터 두통이 생기더니, 아, 두통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죠? 점점 저림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목디스크 증상이에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목도 아플 수 있겠고, 어깨나 팔이 아프거나 손저림도 올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그 두통의 원인 중에 70, 80% 정도가 바로 목에서 오는 원인이 많습니다. 우리가 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머리 뇌 이상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항상 뻐근하다, 머리 한쪽이 아프다, 또 머리 뒤쪽 한쪽이 아프다, 일직성으로 아플 경우에는 머리 문제가 아니라 목에서 올라오는 그 신경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지러움증이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안면에 그런 그 감각도 목디스크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목디스크라는 병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표현하고 있다,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병원에서 꼭 진찰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목살과 디스크. 목디스크, 목뼈가 반대로 휘는 거는 목살이나 승모근에 찐살이 많은 사람한테 잘 오나요? 아, 이거 목 두꺼운 사람도 있죠. 오히려 이런 그 목이 두꺼워지신 경우에는 목디스크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목디스크의 가능성이 훨씬 더 낮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디스크라는 게 지금 몸이 과하게 움직이다 보면 잘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목디스크에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목이 가는 분들, 이 목디스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목이 두꺼운 것이 디스크에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디스크와 의자와의 관계를 물어보셨는데요.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디스크 환자에게 목까지 받쳐주는 의자가 등받이만 있는 의자보다 나은가요? 사실 그 목을 받쳐주는 목받이, 즉 목 받침대가 있으면 좋습니다. 목 근육이 크게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머리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게 목 근육이거든요. 제가 앉은 이 자세에서는 이 네 개의 근육이 계속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긴장이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잠깐이라도 뭐가 좀 뒤에 대고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은 목 주변의 근육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일자목이라든지 거북목 같은 경우에는 목 받침대가 있는 의자를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 네,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베개가 목 디스크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제가 조금 높은 베개를 사용 중인데요. 처음에는 편했다가 언제부턴가 목이랑 어깨 부분이 뻐근하고 불편하더라고요. 베개가 목 디스크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베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높은 베개를 벤다는 거는, 아, 내가 목 디스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높은 베개는 절대 피하시는 게 좋겠고, 베개를 좀 비싼 거 쓰면 내 목 디스크 낫지 않을까? 비싼 베개를 사볼까? 네, 그것도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저 베개를 하나 추천드린다면요, 여러분 넓은 베개, 즉 어깨와 머리를 같이 받쳐줄 수 있는 넓은 베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깨를 같이 받쳐준다면 목이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등이 좀 꺾이는 게 훨씬 목에는 부담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디스크에 파스는 아예 효과가 없는 건가요? 네, 여러분 파스 많이 쓰시죠? 질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니 목디스크에 파스 붙여봤자 효과는 붙였을 때뿐이라는데, 요즘에 시중에 나오는 파스 중에서는요, 진통소염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파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파스들은 붙였을 때 우리가 혹시 약을 먹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로 피부를 통해서 진통소염제 성분이 침투가 돼서 통증을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너무 파스에만 의존하시는 건 좋지 않다. 파스를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꼭 병원에 가서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목 디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 많으실 텐데요. 바로 여기 이 댓글에 좀 달아주신다면 제가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닥터 큐 임재원 원장이었습니다.